안녕하세요. 홍성 용봉산에 있는 전국 제일 사주의 집입니다. 2020년 8월 31일 병오일입니다. 오늘은 출생한 시간만 가지고 오늘의 운세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연월일시 사주 팔자를 다 가지고 설명해야 되지만 태어난 시간 하나만을 가지고 일진을 말하는 것이니 그만큼 적중률은 떨어진다고 보아야 하나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태어난 시간을 모르시는 분은 이 유튜브를 보는 시간으로 그냥 보시면 됩니다. 참고로 시간표를 말씀드릴 테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시는 밤 11시부터 1시 사이, 축시 밤 1시부터 3시 사이, 인시 새벽 3시부터 5시 사이, 묘시 동틀 때 5시부터 7시 사이, 진시 아침 때 7시부터 9시 사이, 사시 간식 때 9시부터 11시 사이, 오시 점심 때 11시부터 오후 1시 사이, 미시 오후 1시부터 3시 사이, 신시 오후 3시부터 5시 사이, 유시 오후 5시부터 7시 사이, 술시 오후 7시부터 9시 사이, 해시 밤 9시부터 11시 사이. 이 방송을 보는 시간으로 자기의 태어난 시로 보시면 됩니다. 자시생, 급히 이동할 수입니다. 터주신이 발동이 된 사람입니다. 부의 불화, 직장의 이동수, 집안이 우왕좌왕 불안합니다. 이동하는 것이 유리하겠습니다. 금전적 손실이 크겠네요. 그 집에 그냥 살면 시비 다툼이 끊이질 않겠네요. 북쪽에 귀인을 찾아 도움을 찾으세요. 축시생, 매사 일이 손실이 따르고 지연되고 또한 방해자가 있겠네요. 직장에서 위 상사와 암투가 있겠네요. 색정사로 집안에 원망과 미움, 마음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객사기가 집안에 있으니 천도제를 지내면 풀리겠습니다. 인시생, 관제 구설로 속 썩는 문제가 있겠습니다. 합의를 봐야 되겠네요. 잘 해결되리라 봅니다. 결혼 문제는 좋습니다. 취업, 승진, 임명, 남편 문제, 친구 문제는 동쪽에서 귀인이 돕겠네요. 묘시생, 여자의 색정사로 집안의 배신과 미움으로 가득 차 있네요. 형제, 친구, 동료 간에 시비 다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진행하는 일이 자꾸 지체되고 세월만 가고 있네요. 가족 간의 속임수로 가정이 깨질 일이 있겠습니다. 이사하면 불길하겠습니다. 진시생, 사업 문제, 자식 문제로 손실이 크겠네요. 금전구제권, 여자 상업권 등 조건을 잘 맞추면 성사가 가능하겠습니다. 동남간의 후원자가 도움이 되겠습니다. 사시생, 취업도 안 되고 하늘이마다 꼬이고 머리가 아프겠습니다. 속결 처리해야 되겠습니다. 손재수로 모든 일이 소모전일 수 있습니다. 괴이한 일이 발생하겠고 병역으로 고통을 받게 되겠습니다. 새로운 일은 저지르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시생, 금전 문제, 여자는 친정 문제, 새로운 사업은 방해자가 있겠고 관제도 보입니다. 자손이 없으면 촛불을 밝히고 칠성기도 하면 덕이 아주 크겠습니다. 미시생, 급변동 문제, 지금은 때가 아닙니다. 관제 구설로 머리가 아프겠습니다. 직장 상사의 괴롭힘으로 복잡하게 얽힌 일이 있습니다. 사표내면 안 되고 인내하고 기다리면 희망이 보이겠습니다. 신시생, 급 변동 문제가 있겠습니다. 지금은 때가 아니니 참고 기다리십시오. 관제 구설도 있겠습니다. 금전 지출이 많겠습니다. 남편의 발행 문제와 직장의 복잡한 일이 있겠습니다. 두 사람과 얽혔다면
속히 정리해야 되겠습니다. 깨끗이 정리하면 희망이 보이겠습니다. 유시생, 관직근, 취업근, 화학과 문제, 상하간의 극, 윗사람과의 배신, 관제 구설, 발생, 화합하는 듯 하다가 경쟁으로 돌변하겠습니다. 술시생, 이동운이 좋겠습니다. 움직이는 운입니다. 속결로 움직이는 것은 좋고 나중 것은 날아가겠습니다. 금전, 구제, 여자 상업권 등 되는 일이 없겠습니다. 거주 목적인 집 문서는 잡아도 좋겠고 투자 문서는 위험하겠습니다. 해시생, 급전 문제, 허망한 일이 생기겠습니다. 친구나 형제의 도움이 필요한데 아직 때가 아닙니다. 상하간에 서로 상극이고 아랫사람과의 배신으로 금전 손실, 오해로 벌어진 일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